혁신이 왔어요. 혁신이 왔어요. 조달청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모여있는 혁신장터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골라온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여러분의 구미를 당기게 할 제품만 골라. 혁신 도착! 조달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도 택배가 왔네요. 오늘은 과연 어떤 혁신 제품이 도착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바로 혁신 제품이 나오진 않겠죠? 역시나 오늘도 혁신 제품을 맞추는 거네요. 여기에 막 온도가 나오고 그런 건가? 네, 아닙니다.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텀블러를 왜 사용할까요? 다 맞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환경 생각해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도 촬영할 때마다 이거 들고 다니거든요. 환경을 생각하면 정말 좋긴 한데 그때마다 물이면 괜찮은데 다른 음료를 담으려고 하면 외부에서는 세척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텀블러 세척기네. 맞죠? 정답! 저 이제 잘 맞추는 거 보이시죠? 다음번엔 한 번에 맞추겠는데요? 일단 이거 먼저 봐봐요. 이게 컵을 딱 뒤집어서 누르면 세척이 되나 봐요. 왜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런 세척기들 있잖아요. 그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게요. 오! 텀블러 등 개인컵 자동살균 세척기. 인증서도 많이 받은 제품이네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일회용 제품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잖아요. 환경 보호 캠페인도 많이 열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처럼 개인 텀블러나 컵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코로나 때도 위생상 이 개인 컵을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요. 환경도 지키고 위생상으로도 좋은 습관이 세척 문제에서 가장 곤란하단 말이죠. 세척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텀블러나 컵을 가지고 다니기에 훨씬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세척의 불편함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집이면 괜찮은데 밖에서는 대충 물로만 헹굴 순 없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척한 사용 횟수가 표시되는데요. 표시된 사용 횟수는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산출할 수 있대요. 하루에 한 번씩 이 개인 텀블러 1년을 쓰면 무려 소나무 두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세척력이겠죠.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게 세척을 통해 10초 만에 99.9% 살균이 가능하고요. 360도 다면체 분산 노즐을 통해 입 닿는 부위는 물론 닿지 않는 곳까지 빈틈없이 살균 세척이 가능하다고 해요. 컵 크기, 설치 장소에 제약이 없고요. 배수 시스템 개선으로 설치 또한 제한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도 간단해요. 컵을 거꾸로 10초 동안 누르고 빼면 세척 끝! 저희 촬영장에도 이거 놔주시면 안 돼요? 다음 박스 열어볼까요? 네. 네, 그럼 다음 박스 열어볼게요. 프라이팬인데요? 인덕션인가? 아니야, 아까 제작진분들이 한번 꼬아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정답으로 가져왔단 말이죠. 이번엔 아닌 것 같아. 프라이팬 그대로가 정답일 것 같아요. 아까 친환경적인 아이템이었으니까 이것도 뭔가 친환경 프라이팬 그런 거 아닌가? 정답. 아 진짜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예쁜데요? 딱 요즘 그 인스타 요리 감성, 그거 제대로 살리는 그 느낌. 제가 또 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주말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기지개 딱 켜고 예쁜 프라이팬에 에그 스크램블 해먹고. 네, 죄송합니다. 장점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망률 중 1위가 암인데요. 더 놀라운 점은 2022년 통계 기준 한 해 폐암으로 사망한 여성의 수는 유방암, 난소암으로 사망한 여성의 수보다 많고 최근 그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흡연 때문이냐고요? 사실 여성의 폐암 사망률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요리 중 나오는 이 연기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성들의 폐 건강을 위협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프라이팬도 꼼꼼히 따져서 써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프라이팬 코팅을 할 때 과불화 화합물 불소 코팅을 하는데 이때 열을 가하면 안 좋은 물질들이 엄청 나온대요. 하지만 이 프라이팬은 600여 가지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를 완료했고 자연에서 온 천연광물로 만든 세라믹 코팅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 이 프라이팬 생각보다 비싼 제품은 엄청 비싸서 오래 쓰곤 하는데 도자기를 굽는 것과 비슷한 공법인 칼륨 공법으로 고온에서 구워 그 상태 그대로 오래오래 튼튼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잡이 부분은 원목으로 되어 있고 깔끔한 베이지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다른 식기 필요 없이 이 상태 그대로 상에 내도 예쁘고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 늘러붙지도 않으니까 설거지할 때도 얼마나 쉽고 간편할지 예상 가시죠? 혁신 제품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좋은 제품이라는 것 설명드렸었는데요. 중소기업은 조달청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상용화전 실사용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조기에 개선할 수 있고 꾸준한 피드백을 통해 제품 성능 개선을 요청해 우리는 추후 더 완성도 높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혁신 제품.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제품들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오늘 조달청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혁신 제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혁신 조달청 언박싱,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